이제 정화 무토까지 했고 그다음에 정화가 만날 수 있는 게 기토도 만나고 경금도 만나고 신금도 만나고 임수도 만나고 계수도 만나는 거죠. 아까 정화한테 갑을 병정 무까지 중에서 이놈이 제일 좋다 그랬죠? 이놈이 그죠? 갑목이 제일 좋은 놈이다 그죠? 이치방이네. 갑목, 정화는 갑목 만나는 게 최고다, 그지? 어떤 경우라도. 감옥을 언제 만나는? 아니, 만나는 건 사주에 있든가, 대운에서 오든가, 세운에서 오든가 이런 거죠, 갑목 만나는 건. 그게 만나는 거야. 자, 정화가 기토를 만나면요, 기토를 만나면. 기토는 이게 논이잖아, 논, 그죠? 논밭이든 형상론을 하기 때문에 무토는 산으로 보고 그죠? 산을 조토로 보고 이건 논밭으로 이제 습토로 보면 습토하시겠죠? 젖은 흙이다 그죠? 습토로 보는데 정화는 불인데 이 말은 땅바닥에 논밭에 떨어진 불이 되는 거야. 어? 아시겠죠? 기토를 보면요. 그래서 이제 정화가 기토에 떨어지는 것은 기토는 물이 많은 진흙으로 보고 진흙에 떨어졌다. 논바닥에 떨어진 불이다. 진흙에 떨어진다. 그래서 눈물의 화신, 눈물의 화신. 이런 개수를 눈물로 보시면 돼요. 개수 아시겠죠? 임수는 눈물이 아니고 개수가 눈물이라. 그래서 정화가 이게 이제 식신인데 정화가 습토에 떨어져서 불이 확 꺼지니까 정화 심장이죠 심장 그죠? 심장이 약해질 소지가 있다 그죠? 심장이 소지 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해질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기토도 정화가 오면 좋은 형상이 못 되거든요. 기토는 논밭이니까 병화가 좋겠어요? 정화가 좋겠어요? 그렇지. 논밭이니까 기초가 나쁜 거야. 응? 논에다 불 지른 거 아니야, 지금. 병화는 빛을 비춰줘서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조금씩 낮을 거야. 이 기토가 논밭이니까 이걸 자궁으로 보는 거야. 자궁하시겠죠? 모든 게 자라서 올라오니까. 응? 그래서 자궁에 나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부 불이 꺼지니까 깜깜해진다, 밝아진다, 어둡다, 그지?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다, 사기를 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화난 사람한테는 사기 못 칩니다. 화 잘하는 사람, 화는. 물론, 재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할 수는 있어. 자, 그 다음에 정화가 경금을 만나. 근데 왜이 기토가 또 갑목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정화가 제일 좋은 갑목을 기토가 갖게 하면서 잡아가 버리죠? 이 갑목은 기토를 만나면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그죠? 천간은 합하면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겁니다. 또 갑게 합하면 뭐가 돼요? 토가 되잖아, 토, 그죠? 그죠? 이 갑목이 기토 결혼하면 처갓집으로 완전히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갑목은 기토를 보면 기토가 돈이고 여자와이가 딱 합해버려서 본분을 망각해, 그죠? 그러니까 정화가 제일 좋은 갑목을 뺏어가는 놈이 되니까 더 나쁜 거야, 아시겠죠? 근데 정화가 경금을 만나면 또 무지 좋다. 아주 기척이 좋다. 아시겠죠? 자, 정화는 경금을 잘 녹인다. 하나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정화는 경금을 잘 녹인다. 정화가 남자 같으면 경금은 누구죠? 마누라잖아, 경금. 정제니까. 정화 남편은 마누라를 잘 녹인다, 안 녹인다? 잘 녹인다. 잘 꼬셔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얘기죠. 경금을 잘 녹인다. 그죠? 예? 여자가 소리 큰 거? 목소리 크고, 요새 여자들 뭐, 목소리 크고, 웃음소리 크고, 행동이 얼마나 큰데. 옛날엔 나쁜 거였어요, 옛날에. 지금은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목젖이 나올 때로 웃고, 소리 크고, 옛날에 암탉이 울면 집이 망한다던 등, 그때는 여자
세상이 아니고 지금 여자가 남자분 남성 우위 여성 상위실에 있는데 관계 없습니다. 나는 소리 크면 괜찮은데 며느리가 소리 큰 거 싫어하면 안 되는 거지. 여자 소리 커진 시대예요. 그럼 여자도 굉장히 저 뭐야 활달한 시대예요. 관계 없어. 그러면 정화가 경금을 봤다는 건 뭐냐면 그죠? 경금을 봤다는 것은 이걸 잘 녹이기 때문에 이게 말마다 정제 정제 그죠? 정제라는 것은 돈이고 현실이고 그죠? 빵이고 시장이고 그래 시장 아시겠죠? 어? 재가 없는 사람은 시장 논리가 없어. 재가 있어야 이 현실 시장 그죠? 그러니까 재가 있는 사람 보고 치사다고 그래 재 없는 사람들은. 현실감이 떨어져. 재 있는 사람은 현실감이 강해서 굼뚝굼뚝 묶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재가 없으면 무죄가 되지 아이가? 아니, 재가 없으면 현실감각이 떨어져. 현실감각이 없습니다. 이상주의자, 이상주의자. 시장 논리에 약해요. 이상주의자야. 사람은 좋지. 실속이 없다 이런 얘기지. 이거는 이런 쪽에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요. 아니 말 안 많습니다. 정화가 경금은 말 안 많아요. 똑똑합니다. 말 안 많아요. 이게 말 많아 이게 말 무지하게 많은 거 이게. 정제 일주에 정제께는 기토가 효잖아. 기토가 효. 일주에는 정제가 올 수가 없어. 이게 편제가 오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에 정제 일주도 있던데. 아니 정유는 올 수가 없다고 정유는 올 수가 없는 거야. 정제일주는 뭐뭐만 있다? 우리가 바꿔 쓰는 게 사오하고 해자만 바꿔 쓰잖아. 이것만 올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이것만 올 수 있는 이것만. 나머지는 편이면 편만 오기 때문에 정이 올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바꿔 쓰잖아, 이게. 이거 양, 이거 음으로 쓰잖아. 그죠? 네? 이모일주만이 딱 정제가 올 수 있는 거야, 이모. 다른 정제가 올 수가 없어요. 알아두라고. 정제는 이모일주에는 정제 계산하고 뺏긴 올 수가 없어. 두 개는 60개 중에서 정제는 올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이것만 딱 올 수. 왜냐면 이거 두 개 바꿔 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걸 딱 머리 넣고 있어야 돼, 머리. 자, 그 다음에 정화는 별빛, 그죠? 별. 이 별빛은 뭐냐면 경금을 말해, 경금, 그죠? 요게 이제 경금이 금성이잖아, 금성. 어? 샛별, 그죠? 정화는 달빛이야, 달빛, 그지? 별빛과 달빛이 잘 어우러져 있다 보시면 돼. 어? 정과 정경구조. 이 병화하고 경구조도 아주 좋아, 병, 그죠? 정경구조도 좋고. 이 구조는 주로, 이거는 벼슬이야, 벼슬. 어? 재물이 아니고 이 재라도 아시겠죠? 병화가 경금을 잘 비춰주는 거니 그죠? 울산 잘 비춰주는 거거든. 그럼 이거 이 울산바 이게면 숙살지기 때문에 형권을 지는 사람들 있죠. 병화일간 같은 건 지지 삼형살 깔리면 검판사 많습니다. 의사도 많고 어? 삼형살 깔리면 이 경은 그런 구조로 편재라고 재물 변경은 돈 그렇게 없어요. 평간일주 아니, 이 편제잖아, 편제. 병화일간에. 지금 경금 배우지도 않았잖아, 아직까지, 그지? 병화일간에 경금이 편제인데 돈이 아니고 벼슬이다니까, 벼슬. 왜냐면 병화가 경금을 잘 멋지게 비추는 거거든요. 이 경금을 편제, 육신으로 보면 재물이 아니고 칼을 휘두르는 직업을 가진 사람. 어? 군검경이라든지, 세무라든지, 법무, 그죠? 국방 뭐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변경구조가. 다른 책에 다 나쁘게 나와. 정경구조는 정화는 경금을, 이때 돈으로 간단 말이에요. 재물로 간단 말이에요. 이제 아주 막습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돈 관리를 잘하니까 똑똑한 거야. 똘똘합니다. 아까 그 정화하고 갑목은 두뇌가 명석한 거예요. 모든 부분에 명석한 거고, 이거는 현실과 돈 관리에 뛰어난 사람이야. 똑똑하다는 게 여러 가지잖아. 산수 하나도 못해도 직구땡 통순 금방 재는 사람들 있잖아. 계산 무제히 빨라. 그런 거야. 그래서
정화가 경금을 보면은 남자가 경금이 아내잖아, 그죠? 아내, 그죠? 여자가 경금이 돈이잖아, 돈, 그죠? 재물이고, 그죠? 돈 관리를 잘하고 금전 관리를 잘하고 잘 녹이고 키우고 잘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경금은 또 녹여야 되는 거죠? 원철이니까 녹여야 된다. 그다음에 정화가 신금을 만나면 이 을목이 나쁜 놈이 경금을 잡아가서 그래, 이렇게 좋은 놈을. 정화한테는 갑목과 경금이 무지 좋은 글자예요. 무지하게 있으면 끝끝내 주는 거야. 두 개 한 개만 있으면 그것만 보고 살아야 돼. 정화가 신금을 만나면은 정화신금. 자, 이거는 보석 다이아몬드고, 이거는 라이트불 촛불이야.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기스가겠죠. 기스가. 신금에 이렇게 정화 이게 있잖아. 정화. 이렇게 있잖아. 어? 네. 이게 되니까 기스가지. 그거는 남이 나를 기스나게 하는 거고, 정화의 신금은 내가 남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그건 맞아. 네. 맞아, 맞아. 맞는데. 나 죽겠어. 맞다. 이게 뭐냐면, 정화가 뭐냐면, 이게 직장이죠, 직장. 네, 그렇죠. 어? 이게 직장이잖아. 예, 예, 예. 직장 가면 어떻게 된다? 나를 기스가 자꾸 하니까 지금 못 있는 거야. 이게 이런 거야. 사람이 알아두게. 관이 약하면, 어? 관이라는 건 정관 있고 편관 있잖아. 이 관이 지금 금이 많이 약하죠? 정화가 강하려면 불이 많아야 되잖아. 무술인데. 약하잖아. 관이 약하면 직장 생활이 어렵고, 직업 변동이 많다. 딱 이렇게 돼 있어. 옛날 고세 시결에 직업 변동이 많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왜냐면, 어? 견디지 못하죠. 왜냐면, 이 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관이 나를 극하는 거잖아. 그 버리고, 관은 나를 통제한다, 통제. 다스린다. 이놈이 약한 일을 다스릴 수 있어? 없어? 못 다스려. 못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관이 약하면 직장 생활이 어려우면 직장 생활 하면 안 되겠죠? 직장 생활하면 자꾸 내가 기스 간단 말이야, 이렇게. 정화가 촛불을 하면 되니까, 그죠? 12 운성의 장생의 의미는 저기 뭐가 있어요? 그것도 있지. 어떻게? 그거는 정화가 생하니까, 기스 가는 놈이 나한테 생하려고 자꾸 붙겠어, 안 붙겠어? 아, 얘가 여기가 생이니까. 바로 밑에 생. 아, 내 몸의 생이잖아, 내 몸의. 네, 네. 그리고 얘는 붙을 거 아니야, 생하니까. 네. 너는 어떻게 되겠어? 기스 가겠지? 장생하는 건 자기가 좋은 거잖아. 가서 붙지, 들이. 감이 잡혀? 정화는 지금 가뜩이나 목욕을 유금에 생지니까, 유시에 불이 켜지니까, 일로 딥다 붙는단 말이야. 붙는데, 그래서 이거는 자꾸 기스 가잖아. 여긴 안 붙어. 이놈 기스 안 간단 말이야. 감이 잡혀? 지지까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지까지 볼 지금 능력이 너무나 안 되는 거야. 장생을 또 해보면 되는구나. 장생은 거기 가면 내가 탄생하는 거니까 거기로 가려고 그러지. 장생은 뭐냐면 엄마의 젖꼭지, 아기가. 이거 젖꼭지 빨라고 착한 엄마의 젖꼭지라 생각하면 장생은. 장생지 있는 사람, 야, 엄마 젖꼭지나 갖고 태어났네 생각하면 편한 거야. 정이 너한테 자꾸 붙는 거야. 너한테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자꾸 하지만, 어? 자꾸 기스 나니까 내가 너한테 코치 좀 해주려고 그랬더니, 탁 매달려야 되는데 안 매달리니까 내가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화가 신금을 만나면 이놈이 이놈을 기스를 주잖아. 이놈이 없었으면 기스 줄 일도 없잖아. 어? 그죠? 감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렇게 기술, 이것도 기술 주는 거야. 서로 피해를 주는 거야. 그렇지. 그럼.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선에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 신금에 정화가 없었으면 되는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그렇지, 쌍방이야, 쌍방. 자동차가 부닥쳤을 때, 과실이 100% 과실 드물잖아.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정화가 신금을 만나면은, 여기서 있잖아요. 예민하고, 그죠? 못된 성격이 된단 말이야. 왜냐면, 신금이 정화 만나면 이 정화 자기 심장 아니야, 내 심장. 그죠? 어? 내 심장이 나를 이렇게 보면 이게 내 글자니까
자꾸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 이런 기운이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지. 이게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민하고 못된 성격이고, 자기 성격 탓에 다 망가뜨린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화가 이런 경우가 있죠, 사주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럼 여기가 누구 궁이에요? 부모궁이고, 이게 아버지잖아. 아버지 재산을 내가 어떻게 했어? 다 기스들어졌죠? 아버지 재산 다 까먹었네. 이런 경우 사주면 돈 절대 미리 주지 마십시오. 돈 주면 다 기스내고 까먹는다. 알겠죠? 까먹더라도 받아보면 좋겠다. 아니,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여기 글자가 뭐예요? 왜 글자가? 무오다니니까. 아, 무오예요, 무오? 무니까 이게 뭐냐면 받을 때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무니까 정화가 무 만나면 어떻게 된다 해서 아까? 바람에 흔들린다. 여기 부모 때문에 내가 흔들렸어. 그때로 안 됐다. 감이 잡혀? 어? 안 좋았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화가 아까 무토 만난 거 했잖아. 무토 만나면 바람에 흔들린다. 그지? 안정이 안 된다. 학교 쭉 못 다닌다. 그지? 이렇게 자꾸 풀면 되는 거야. 이 화생, 이 토, 그지? 이 무토가 나를 자꾸 불을 꺼뜨리고 흔들린다. 아시겠죠? 부모궁이잖아. 그 다음에 화생통에 상관이잖아. 아버지한테 좀 대들었지. 바른말 하고 막 이 보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이제 다 부모가 낳아준 것만도 고마운겨. 이게 정화하고 정화도 비치고 신금도 보성이니까 두 개가 좀 똑똑한 거야, 사람이. 똑똑하지만 이렇게 예민하고 신경질 날 때가 있고, 그죠? 똑똑한 못 써먹는다. 자기 성격도 하네. 자, 신금이 시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요, 이렇게. 그죠? 이거면 내가 자식 돈을 어떡하겠어? 정화가 신금에 기스 가는 거 아니야. 이 자식 자리, 자식한테 기스를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자식한테 기스 주는 거 아니야. 궁을 먼저 치라니까, 궁을. 자식인데 이게 편재잖아. 자식한테, 자식의 돈에 기스 줬다. 이렇게 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감이 잡혀요? 그러니까 궁을 먼저 하고 육친을 그 다음에 붙여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자꾸 육친 편재부터 들이대고 본단 말이야. 물론, 육친만 가지고 신수하고 보는 방법도 있어. 재밌어. 어? 말년이 안 좋다고도 보는 거예요? 말년에 예민해지는 거지. 말년에 돈은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자꾸 기스를 가고 문제를 일으키고 예민해지고 이러는 거지. 있잖아, 이 글자는 있단 말이야. 나쁘다 좋다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할아버지 재산, 아버지 재산, 자식 재산이, 그죠? 감이 잡혀요? 정화하고 신금 관계는, 신금은 정화를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야, 어떤 신금은. 신금은 정화 보면, 근데 정화가 비칠 때는 좋은데, 자, 정화가 이 상태는, 이 정화가 빛이잖아, 빛. 그래도 용신이요. 아니, 이게 빛, 용신 안 돼. 용신 잘못 보면, 빛이잖아, 빛. 그죠? 빛인데, 용신 개념을 잘못 깔고 있는 거야. 이게 빛인데, 요거는 본성이 열이잖아. 그러면 1년에서 임묘진 사오미 6개월은 열로 바뀌고, 대운에서 임묘진 사오미는 열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요때는 빛이야. 요때는, 요게 빛이기 때문에 인물이 이쁜 거야. 알겠습니까? 유도 인물이 좋고, 요게 빛으로 빛이,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유라는 것은, 금년이 정유년. 유 가진 사람은 정유년에 인물도 잘 나고, 어? 인물이 아주 확 펴. 피부도 좋아지고. 신은 뭘 줘? 병을 좋아하잖아, 병. 그죠? 어? 병 딱 나타나면 얜 아웃이 이리 가버린단 말이야, 병 나타나면. 알겠죠? 갑도 좋아하고, 갑, 신은. 갑만 버리고 간단 말이야. 얘도 갑 좋아하고, 얘도 갑 좋아해. 그 다음에 정이 임을 만났다, 임. 그죠? 자, 정이 임을 만났다. 정은 이제 심장이고, 이 문제 순위가 신장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순위. 본래 임수가 뇌인데, 뇌. 정화가 이 정임 합이잖아요. 그죠? 합이다. 그죠? 합. 사랑의 눈모로 해야 돼. 사랑의 눈모로. 그죠? 정화가 임수하고 합을 대니까. 사랑의. 남자 같으면 직장하고 합이죠? 직장하고 아들하고 합이란, 자식하고 합이란 말이에요. 그지? 여자 같으면 남자만 보면 사족을 뭐. 특히 정화는 이 정화 이꼬르 이 정이야, 정. 응?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화는 임수 만나면 임수에 푹 빠진다. 알겠죠? 빠져서. 근데 이게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게 이 정화가 달빛이고, 이게 호수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월인천강하듯이 이렇게 좋은 경우도 있어. 꼭 나쁜 것만 아니고 일단 나쁜 거로 보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정화가 임수면 이 관에 정임합 하면 합하면 뭐가 돼요? 목이 생긴 목, 그죠? 정임합하면 애 잘 만든다. 이게 목이라는 게 애기거든. 뭐 키울 생기거든, 생기.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게 달하고 호수 관계도 되고, 그 다음에 네온 사인이 한강물 건너 쫙 비치는 네온 사인 불도 되고, 그 다음에 정화가 장정이고 임수가 왕비고, 맞죠? 어? 주역에서 장정이고 왕비의 관계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정화가 임수를 만나면은 일단은 임수에 푹 빠진다, 그죠? 빠진다. 정화가 임수를 만나면, 남자가 이렇게 임수 만나면 자식만 좋아하면 마누라 싫어하잖아. 직장만 푹 빠져있으면, 그죠? 푹 빠지는 거지. 이거는 푹 빠져뿌는 거야. 천간은요, 합을 하면 본문을 망각한다고 생각이 제일 편해. 천간은 합을 하면은. 천간은 충이 오히려 나, 충이. 그 다음에 정화가 계수 만나면 아주 나쁩니다. 아시겠죠? 정화한테는 계수가 아주 나쁜 놈이야. 정화한테는 계수가, 계수. 계수가 밤이죠, 밤, 그죠? 한밤중이잖아, 그죠? 한밤중이고, 설이고, 이슬, 이슬, 그죠? 가랑비, 뭐 이런 거잖아. 가랑비, 보슬비. 아니면, 이런 것도 되지만 또, 옹달샘에 맑은 물도 되죠? 옹달샘, 그죠? 그죠? 어? 근데 눈물도 되고, 눈물. 이 추월의 계수, 아까 추월의 계수. 임진년생의 추월의 계수. 이 추월의 계수는, 이건 완전 죽음의 신이요, 죽음의 신. 예? 개축일주. 추월의, 아니, 계수가 여기 뜰 수도 있고, 여기 뜰 수도 있고, 그죠? 예, 예. 여기 안 뜰 수도 있어. 추월의 계수 뜨면 완전히 죽음의 신이야. 사그리 다 죽여뿌는 거야. 예? 추월의 계수는요, 완전히 얼리고 작살 내버리는 거야. 죽음의 신이야, 죽음의 신. 그리고 계수는 눈물도 되고, 그죠? 이게 추월의 계수는 보통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아이고, 엄마 왜 날 났나고 비게 눈물 적시는 상황이야. 아마 이 양반도 그 고문 당할 때 그 생각을 했을 거야. 비게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개축. 이 개축도 백화인데, 이게 뭐 정축에 뭐 개가 이리올 수도 있잖아, 그지? 응, 다 다르다. 개축이 제일 험한겨. 개축하고 신축이 신축 아시겠죠? 추월의 신축 개축. 월이 그렇단 말입니까? 월이 추월이니까 제일 추울 때잖아. 개수는 진짜 싸늘한 눈물이, 즐거움의 눈물이 아니고 그냥 한밤중에 서러움 괴로움의 눈물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어? 근데 이 갑목이다 그러면 이게 수생모이니까 엄마잖아. 어? 그래 안 그래?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냐가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정화가 계수를 만나면, 계수가 이제 정화한테 계수가 뭐냐면 편관이야, 편관, 그죠? 편관. 우리가 보통 편관운, 편관운, 그죠? 편관운. 금년에 무토인데, 그죠? 어? 임수한테는 편관운이죠, 임일간한테는. 이건 좀 구조가 다른데, 편관운이 되는 게 뭐냐면요. 평관운은 첫 번째가 관제수, 관제수, 그죠? 어? 평관이라는 게 살이잖아, 살. 어? 그죠? 평관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제살 돼야 돼. 그래, 제살 돼야 돼, 제살. 그죠? 제복이라, 제복. 제복. 응? 제는 뭐고 복은 뭘까? 다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딱 부러지게 알아야지, 자주폰에 도움이 되지. 옛날에는 몰라도 돼. 뭐가 재고 뭐가 복인지, 예? 알겠죠? 그 다음에 살인상생이 뭔지 정확히 구분해 나눴어야 돼요. 똑같은 편관이라도 갑 다르고 을 다르고 다 틀려요. 그런 편관은 관제수고, 두 번째는 사고수의 사고수, 아시겠죠? 세 번째는 아플수. 에? 이런 거란 말이야, 그죠? 아플수, 수술수 이런 거. 병관이 제살되면 공을 세우잖아요. 응? 제살됐을 때는 공을 세우잖아요. 근데 평관이 좋을 때. 평관이 사주에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고 두 개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정관상관 혼잡된 경우 있고 평가 이거 겨울의 평가 다 틀리는 것 같다가 이제 이게 다 틀리거든. 이건 대운에서 왔을 때 세운에서 왔을 때 평가고 원판에서 다 틀린 거야. 그걸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는 거야. 앞으로는요 그렇게 안 가면요 하도 역학병사님 많아 가지고 차별화 안 하고는 아주 우리 한 여사님처럼 딱 이렇게 진짜 명석해 가지고 그림을 잘 그린 사람 이런 재주가 있든가 아니면 여기 내가 미쳐야 돼. 이걸 미치든지 저걸 미치든지 아시겠죠? 12운성의 대가가 되든지 신살의 대가가 되든지 그죠? 육친의 대가가 되든지 하나를 그래도 푸르물 그런 운명은 또 아니다던데 공부를 많이 해. 식상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했을 거야. 식상이 약하다고. 식상이 있어야 근데 내가 봐서 식상이 있는 사람들이요 잘하지만 돈 버는 데는 힘들어. 그건 고선이야 고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갑목 있으면 이게 비견 겁재고 식상이고 그죠? 재관인인데 인데 지금 여기는 정재 편재 그래 그죠? 여기는 정비 편비를 안 그래. 에? 왜 그럴까? 아무 생각 안 해봤다 그지? 여기는요 이게 1단계 목표, 2단계 목표, 3단계 목표야. 여기는 이걸 하기 위한 준비운동 하는 놈들이 이건 다. 이건 다. 과정. 어? 그렇지. 이거 준비운동. 과정 아니 과정이야. 어? 알겠죠? 이건 과정이고 여기서 결과물인데 이게 순서로 따면 이게 1등이야. 1등. 아 이게 뭐 이 재라는 것은 뭐 현금 5만 원 이거 수표에다 1억 딱 쓰면 한 장이 끝나는데. 어? 아 이거 뭐 10층 빌딩 하나 가지면 끝나는데 인성 그죠? 변호사 자격증 가지면 끝나는데 스티브 잡스처럼 아주 뛰어난 인성을 가지면 끝나는데 인텔 인사이드 그죠? 인텔 이게 이거잖아 자격증 뭐 허가증이 그죠? 이게 최고인 거야. 이거는 세피한 거예요. 우리는 이까지 못 가는 거지. 인텔 인사이드 알죠? 아 컴퓨터 보면 맨날 인텔 안에 인텔이 뭐야? 아니 그거 부품을 꼭 사야 되잖아. 돈 주잖아. 나이키 같은 거 다 상품이 다 이런 게 들어가잖아 여기 그죠? 저작권 같은 거 있잖아요. 나오나 한 달에 7천만 원씩 나오더만. 매달 에브리만스. 또 내가 아는 누구야 저 누구야? 김건목 작곡해줬던 누구야 그거? 박정환인가? 김건목 거기 싫어서 나와서 또 들어갔잖아. 걔는 한 달에 10억씩 나오고 10억 1년에 10억. 어떤 데 많이나 한 달에 10억도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은 몇십 년 동안 떼돈을 벌어먹은 거야. 그래서 캐롤은. 에? 크리스마스 캐롤은 떼돈 벌어먹은 거야. 감이 잡혀요? 그러니까 사주에 재관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주에 우리가 이게 좋은 놈 아니야. 이건 다 준비운동하는 놈 아니야. 이건 말 맞다나? 개미군단이고 이게 중요한 거야. 무슨 재생관이잖아. 돈 버는 다음에 이제 벼슬 생각나는겨. 어? 그러니까 제가 관을 생각하잖아. 관이라는 건 벼슬인데 마누라가 날 밀어줘야 되고 돈이 있어야 벼슬 하는 거고 아버지가 밀어주면 벼슬 하는겨. 벼슬이 그냥 안 됩니다. 이 제가 밀어줘야 돼. 그 재생관이야. 그런데 이거 안 하고 이거부터 가는 놈은 돈 따라온다니까. 이게 최고의 돈이란 말이야. 최목치 목표치란 말이야. 이게 나를 수생목 해주잖아 이렇게. 내가 이게 뭐 관은 직장이고 이는 이제 직급이죠. 직급 따지면 직장 같은. 인도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 아니에요?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가니까. 어? 인도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고 역학은 쌍방통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을 가지고 이게 서로 어우러져 가는 거지. 이것을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맞아 그 얘기 맞아.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자꾸 의심을 하고 그지? 자꾸 돌려보고 응? 이 순서를 왜 목화 토금술해? 토금술 목화하면 안 돼? 이 고정관념을 깨부수지 않는 하는 역학은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운이라는 거하고 원팔은 다른 거야.
원판 우리가 사주팔자라 그래. 사주팔자 그지? 사주팔자라 그러고 그죠? 이거는 운하고 관계없는 거. 그 다음에 대운하고 그죠? 세운 여기서 운이 나타나는 거야. 이건 운이하고 운하 이건 주민등록번호고 생년생월이고 이건 안 바뀐단 말이야. 어떤 사람 사주는 좋은데 팔자는 나쁘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이 사주 팔자는 고유 명사야. 그래서 정화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밖에 없는데 내가 정화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또 해야 되고 예문을 내가 간단하게 하나 뭘 해주려면 경신 갑신 이런 사주가 있다고 칩시다. 자, 내가 정화가 제일 좋은 글자가 뭐다? 갑오 또 경금 그죠? 두 개 다 갖고 있어. 어? 앞에 들었어. 뒤에 든 게 아니고 앞에 들어도 좋을 거 아니야. 어? 지금 이거 두 개고 이거 두 개야 그죠? 원숭이 두 마리를 두 마리 있으면 이거 자승자박사 그래. 자승자박사 짙게 지가 넘어가는 살. 어? 이거는 불이 두 마리니까 눈뜬 장님살. 어? 붙이면 되는 거야. 눈뜬 장님살 책이 없습니다. 붙이면 되는 거야. 눈뜬 장님살. 이야, 뱀이 떼거지를 입구나. 뭐 된다, 그지? 자, 이 사람은 굉장히 떼돈을 번 사람이야. 돈이 무지 많은 사람이야. 왜냐면 정화는 뭘 잘 녹인다? 경금을 잘 녹인다, 그지? 이게 만약에 병호일주 같다. 돈 별로 없어. 병화는 경금을 정화만큼 잘 못 녹이는 거야. 아시겠죠? 그걸 설명해줘서 사주 꺼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병호도 지금 5화 있고 4화 있고 강력한 불이잖아. 그죠? 불인데 병화는 정화만큼 경금을 잘 못 녹여. 병화는 경금이 뭐라고 생각할까? 요게 편제지만 내가 관으로 보죠. 관으로. 그죠? 병화는 경금을 봤을 때는 관이 뛰어난다. 관이. 아시겠죠? 병경 구조는 관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야. 벼슬이 높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왜냐면 왜 그랬어요 그때가. 이 경금은 뭐랬어요? 숙살지기 에? 칼을 휘두른다 말이야. 칼 휘두른 데가 군검 경하냐 세무 그죠?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위는 이렇게 병경구조는 경금을 병화 확 울산 비춰주기 때문에 이 숙살지기 때문에 관으로 보는 거지. 이 돈 많이 번 사람이 아니고 정경구조는 이건 거의 돈을 재로 간다 이 말이야. 재로 그죠? 우리가 부귀 할 때 부는 재고 귀는 관이요. 부귀 그죠? 그러니까 병경구조가 좋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가을에 금이 굉장히 강하잖아. 이게 신월에 그죠? 신월에 금이 굉장히 강하잖아. 그죠? 이 경금을 정화가 녹인다 이 말이지. 막강한 금을 녹인다 이 말이지. 몇백억 재산을 가진 사람의 사주입니다. 실제로 지금이 아니고 옛날 사람이 옛날 사람의 몇백억이 무정거지. 정화가 경금을 잘 녹인다. 본래 정갑경의 구조가 좋다고 돼 있어. 갑목을 경으로 쪼개서 태워서 정화를 키워서 이런 거지. 경금으로 갑목을 쪼개서 불을 태워서 이제 경을 녹인다는 건 정화 혼자 약하니까. 갑정경에 갑정경 구조를 갑정경 이렇게 나온다. 갑정경 구조 이렇게 나온다. 갑정경. 이 갑정경 구조는 경을 쓰는 경우는 이거 정승사주 이렇게 딱 돼. 정승 아시겠죠? 정승 옛날 정승사주 갑정경 정승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잘 봤어. 신신사사 이 구조로 있는데 무슨 지금 뭐냐면 간의 구조를 가지고 다 풀어 제끼는 거 아시겠죠? 투파론처럼. 일지 자연 물상론은 따로 해야 돼. 천간을 갖고 하는 천간 아시겠죠? 이 금이 지금 막강하단 말이야, 그지? 신월의 경금이니까 왕금 장철 그러죠? 신월의 경금 그죠? 축월의 경금 뭐라 그래? 고철. 인월의 경금은 아주 약한 철 그죠? 그래 안 그래? 이때는 열매가 아주 큰 열매죠. 열매를 봐도 그지? 자식도 괜찮겠네. 응? 자식은 여러분 자식은 다시 봐봐. 이게 자식 궁이잖아, 그지? 궁을 먼저 보고 자식 성을 본다, 그지? 을목 좋다 나쁘다 그랬어요.
을목은 을목은 지금 이 을목은 날마다나 포록 타는데 을목이 부모 속을 새기는 거지. 사람은 옷이 돈밖에 없다 이거야. 아니 아니 이제 그렇게 보지 말고 이 사주의 자식궁하고 자식성을 같이 봐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을목의 을목 입장으로 본다. 을목 입장으로 그지? 을목 입장으로 봐가지고 을목이 이 자식 을사자 자식이죠? 을사고 여기 임수가 자식성이란 말. 이 지장간에 있다는 건 무슨 얘기야? 백볼일 없다. 지장간에 있는 것은 이렇게 좀 숨어 있는 거. 그렇지. 그런 구조지. 그다음에 여기 을목이라는 게 정하고 을목 관계 별로 안 좋은 거거든. 사계절 내리 별로 안 좋다. 특히 봄 여름 더 나쁘고 자꾸 여름 해지. 정화가 등금을 녹일라 그러는데 지금 신금 속에 있는 임수가 정임 합을 하니까 내 발목을 자식이 잡는다. 이게 말이지. 그래 잘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합시다.